수기종 대표 회장 모시고 수목음 사랑교회 정찬수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있겠습니다. 이 아침에 수원 특례시 되고 처음으로 만난 조찬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.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는 제단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수원은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. 잘 된다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.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이 난무하고 또 차별금지법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. 기독교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.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양반과 노예의 계급사회를 타파한 것이 기독교입니다. 그것은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나눠야 될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.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는 것은 상중에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고영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수원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장님 참석해 주시고 의장님 또 우리 수원의 국회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사, 간호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. 그리고 수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. 그런 시간이 오늘 되므로 금년 한 해 우리 수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